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6일 한옥구 TV 역사 통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그동안의 민간인 학살을 쭉그 다뤄오다가요, 잠시 다른 주제를 할까 합니다. 아마 그 3월 말에, 3월 28일에 정원섭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정원섭 목사님이라고 하면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텐데, 7번 방의 선물, 그 영화 7번 방의 선물의 어떤 실제 모델 주인공이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15년간 감옥살이를 하신 분이라고 하면, 아 맞아, 그분 계셨어, 들어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목사님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목사님 그참 목사님 그 사건도 돌아보고, 또 목사님을 감옥에 보낸 그 특히 검사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검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순서를, 저희 방송이 자꾸 길어진다라고 시청자분들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홍희형님이 강력히 주장을 해서 오늘은 1부와 2부로 나눠서 시험적으로 그 방송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 2부는 5월 11일 다음 주 화요일에 내보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이야기를 할 순서는요, 우선 7번 방의 선물의 모델인 정원섭 목사님을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흔히 그 사건을 춘천 강땡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아마 유튜브에서 금지 용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홍 형님이 일부러 땡 처리를 해줘서 그래서 이제 이것을 경찰에서 어떻게 조작을 했나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검찰에서 어떻게 했나를 좀 나눠서 봐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 그 다음에 순서를 조금 바꿨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 목사님께서 명예로운 용서를 향하여 이제 감옥에서 들어가시고 수감 생활을 하면서 견뎌내시고 살아나오셔서, 그 다음에 명예회복을 위해서 재심을 통해서 진실규명을 하는 그 싸움, 그리고 뭐그 후에도 우여곡절이 많은데, 그 얘기들을 오늘 1부에서 다루고, 2부에서는 이 목사, 아니 이제 목사님이 아니라 이 검사, 참그참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말도 안 되는 그 사건들을 저지른 이 정용식이라는 검사가 있는데, 그 검사를 또 조사했다 보니까 80년대 초반에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인 아람회 사건, 한울회 사건, 그리고 요건 약간 확실치가 않은데 아마도 이 사건도 정영식 손을 거친 것 같은데, 금강회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전부 다 충청도에서 일어난, 충청남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 사건들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 정영식이 서울고검 검사로 있으면서 처리했었던 각종 간첩 사건, 항소심, 2심을 고등검찰청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요, 1심의 어떤 수사검사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제 그 죄가 좀 덜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이 사건을 피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그 정용식이 다룬 사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7번 방의 선물, 그 모델이었던 정원섭 목사님 살펴보죠. 아이고, 그 3월 28일 날 돌아가셨어요. 저는 생전에 직접 뵙기는 한번 뵀습니다. 한번 뵀는데, 남원에서 뵀습니다. 남원에 목회하실 때. 그런데 뵙게 된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반어법 행위자 열전을 그 사업을 시작을 하고서 이제 그 준비를 할 때, 그 춘천 아까 그 파출소장 딸이 살해당하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그 한국에서 재심, 일반 사건으로는 재심에서 처음으로 그 무죄가 나온 사건이에요, 형사사건에서.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뭐 박준영 변호사 등등 그 활동을 해서 이 형사사건에서 재심 무죄가 몇 건이 더 나왔습니다만, 이때 이제 처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주목을 했고, 또 그다음에 형사사건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만 넣는 건좀 뭐하지 않나 하는 의견도 내부에서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일반 형사사건도 다 반어법 행위다. 그 일반 형사사건, 그 고문 조작한 것도 다 반어법 행위인데, 그것까지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역부족이고, 자료도 쌓여있지 않고, 그렇지만 이미 밝혀진 게 있으니까 이거 하나는 상징적으로, 이거 당연히 해야 하는데 우리가 못하는 거다라는 이 죄수로운 마음으로 이 사건 하나라도 집어넣어야 한다는 그 견해가 있었고, 또 하나는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그 사건의 담당 검사가 어이 이 아람 회사 건 한울 회사 건 검사했다니까, 아 그러면은 이 사건은 어차피 그 담당 검사가 들어가니까 이 사건을 그 춘천 그 사건도 좀 중심이 돼서 넣어봅시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넣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어느 날 저희 사무실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찾으신다고 해서 이제 제 방에 있다가 가서 전화를 받았더니 나 아무개요. 예? 하고 이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그 피해자께서 그랬더니 뭐 조금 그 이제 저희한테 뭘좀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예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또 보니까 통장으로 꽤큰 돈을 보내주셨어요. 그때 이제 아직 뭐 재심 같은 거 되기도 전인데 하여튼 뭐 배상을 받으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래서 하여튼 이제 고마운 마음에 다시 인사를 드리고 그러다가 나만 있으니까 이제 뭐 그쪽에 올 기회 되면은 내려와 그 연락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남원에 강의 갈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반갑게 나오셔서 맞이해 주셨고 그저 사슴 농장을 했는데 사슴을 그 주지는 않으시고 그이 오리를 맛있게 사주셔갖고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시는 말씀이 아 지금 그 당신 그냥 살만 하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난 굉장히 어려우실 줄 알았는데 아니야 뭐 농장도 하고 뭐 괜찮아 하시면서 그이저그돈 떨어지면 언제든지 연락해. 아유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죠. 이렇게 뭐 저희가 연락을 드릴 수 있는 어째 연락을 드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는 분 정말 고맙거든요. 정말 큰 힘이 되는데 아주 흔쾌하게 돈 떨어지면 또 연락해. 그럼 아직 그 배상금 나오지 않았지만 배상금 나오면 많이 보내줄게. 뭐 이제 그렇게 또 말씀도 하시고 그 배상금 갖고 우여곡절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하여튼 그 당당하게 씩씩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후에 좀더 찾아뵀어야 하는데 뭐 저희 생활이 이렇다 보니까 늘 일에 쫓기다 보니까 연락도 못 드리고 뭐 그랬었는데 아이고 신문에서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 그리고 그 작년 말인가요? 그것이 알고 싶다 밑에 특집을 하는데 거기 나오셨는데 아유 많이 노쇠하시고 치매도 많이 진전이 되고 그러셔서 아이고 마음이 아팠었는데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7번 방의 선물 그 영화화 돼갖고 이 영화는 뭐 천만 관객이 받고 봤으니까 이제 많이들 그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요 얘기는 조금 있다가 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라고 꼬꼬무라고 하죠. 꼬꼬무라고 해서 이저 SBS에서 옛날 사건들을 재구성하는데 그 여기서 그이그 정원섭 목사님 얘기를 다뤘어요. 다뤘는데 아마 이 프로그램을 촬영하는 중에 돌아가셨던 모양입니다. 촬영하는 그 진행 중에 이제 그 소식을 전해줘서 출연자들이 이제 다 같이 그 펑펑 우는 장면을 봤는데 아유 저도 이제 마음이 참안 좋았고 그리고 참그 출연자들을 그 가슴 아파하는 거에 대해서 참 뭐라고 할까요? 고맙다고나 할까요? 이런 사연을 이제 프로그램을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YH 사건도 아주 잘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저도 이제 뭉클해서 봤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목사님 얘기를 꼭 해야겠다. 해갖고, 부랴부랴 이제 저희도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해서 이제 이 목사님 말씀을 드리려고. 예, 뭐, 너무 화가 난다. 백지영 씨도 나오고 뭐또 개그맨 김진수 씨도 나오고 또 안소희 씨인가요? 그 하여튼 뭐 전부 다들 이제 진짜 그러니까 이그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도 어떻게 하면서 다들 눈물 글썽글썽 하다가 이제 팍 그러니까 이제 다 터져버렸죠. 예, 터져버렸는데 저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이 부고 기사도 신문에 늦게 나는 바람에 저희가 그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 좀그 연락을 드려보니까 이미 아마 그 발인을 한 부였던 것 같아요. 신문 기사가 좀 늦게 뜨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이 2001년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다뤄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인터뷰하실 때만 해도 뭐 벌써 20년 전이니까 훨씬 젊고 정정하신 모습으로 인터뷰를 했었고 거기 등장인물들도 그렇습니다. 훨씬 젊었죠. 자, 이거는 이제 한겨레에서 그 2016, 18년도에 그이저 고문 가혹행위자들을 쭉 정리하고 재심이 이제 진행되고 있을 때 그때 재심에 가장 많이 걸린 사람들 그래서 검사 중에 대표 인물로 할때 정용식이가 걸렸더라고요. 그때 뭐이 한겨레에서 사진을 못 구했는지 사진은 국난으로 났습니다만 그 임희윤이라고 광주고검장에서 뭐 저희 그 상위권의 랭크도 있죠. 특히 뭐 제가 그 국정과거사에서 직접 조사했었던 솜씨일가 사건의 그 주범이기도 담당 검사이기도 했었는데 그이 임희윤과 함께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이 정용식이는 검찰에서 그렇게 출사하지는 못했습니다. 출사하지는 못했지만 지검장까지 올라가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 죄질이 나쁜 사건들 그리고 공안 사건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사건들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 있고 그 덕에 우리 이제 반어법 행위자율전에서도 열심히 다루고 있는 인물입니다. 정용식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요 사진이 77년 법조인 이런 이제 명부가 있고 요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77년이니까 아마 춘천 사건 무렵에 이제 요 모습이었고 이제 조금 몇년 지난 다음에 82년도에 잠깐만요 여기 꺼져요 됐어요 82년도에 이제 이 모습입니다. 머리가 많이 벗겨졌죠. 그래서 이 정용식이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의 주인공은 두 사람입니다. 그 정원섭 목사님 그리고 정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이것을 반어법 행위자 열전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정용식에 관한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제 해볼까 합니다. 또 정용식이는 저희가 세 건이 선정됐습니다. 그세 건이 선정됐는데 하나는 이 춘천 그 사건이고요. 일반 사건이지만 치국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이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초의 사례이고 이렇게 보면은 참그 일반 형사 사건이지만 정치적인 성격을 또 많이 띠게 된 시대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게 있었고 하나는 또 하나는 아람회 사건과 한울회 사건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우리가 다뤄야 할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건 선정할 때뭐 사실은 각각의 사건이지만 하나로 묶었는데 왜냐면 대전지검 부장검사 시절이고 그리고 금강회 사건은 저희가 아직 그 금강회 사건을 조사를 못해서 확정을 지어서 말씀드리지를 못하는데 이것도 틀림없이 정용식이 손을 거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공소장 판결문 그런 것들을 아직 입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뭐 피해자들을 만나서도 좀 상황을 여쭤봐야 하는데 그러질 못해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집어넣지 못했습니다만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동포 간첩 사건에서 이름이 비슷하죠. 구명서 사건, 구명호 사건.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한 건이 더 있었어요. 이때는 못했지만 이재도 사건이라고 있었고 또제저 항소심에서 이제 다룬 거에 그 유명한 김근태 의장이 고문당한 그 사건, 김근태 사건을 또 항소심에서 고검에서 처리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안 사건에 많이 걸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살펴보는데 먼저 춘천 사건부터 살펴볼까요? 자, 춘천 사건은 72년 9월 28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용의자도 잡혀갔다가 석방됐어요. 왜냐면은 주변에서 이제 여기까지는 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뭐 주변에서 이제 용의자를 하는 데서 여기서도 이제 뭐 고문도 당하고 얻어맞기도 했지만
또그 시절에 이제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풀려났던 사람을 다시 잡아갑니다. 다시 잡아가서 사흘 만에 이제 검거됐다고 발표가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하여튼 재판을 치르고 이제 계속 그 어떤 유죄가 확정이 되다가 15년 만에 풀려납니다. 15년 만에 풀려나서 재심을 청구했는데 재심에서 기각이 됐어요. 재심에서 기각이 됐다가 그러다가 진실화해위원회가 만들어지니까 거기다가 신청을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신청을 하셨는데 다행히 다른 일반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사건 기록도 남아있지가 않고 뭐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 사건은 뒤에 보시겠지만 사건 기록이 남아있었고 그때 훌륭한 변호사님을 만난 덕분에 기록이 남아있어서 그걸로 재심 청구를 했고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받아들여졌고 그걸 갖고 다시 재심을 청구해서 거기서 무죄가 나온 겁니다. 거기서 무죄가 나와서 손해배상까지 나왔다가 이것을 그러니까 손해배상까지 나왔다가 이 대법원 판결로 뒤집어졌다가 또 이제 하여튼 우여곡절을 거쳤는데 그 얘기는 이따가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을 살펴보죠. 72년 9월 28일 그 춘천시 우두동이라는 곳에 뭐 20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30년 지난 다음에도 옛 모습이 그대로 있었대요. 지금은 이제 20년이 또 지났으니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여자아이 그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저 성적인 폭력을 당한 그 흔적이 있었고요. 이제 그런데 마침 이 아이가 파출소장의 딸이었어요. 지역 파출소장의 딸이었고 영화 7번방에서는 아마 뭐 파출소장은 좀 약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경찰청장으로 뭐 했었습니다만 그 경찰 간부의 그 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여기 당시 내무장관 김현옥 씨, 뭐 불도저 시정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서울시 그냥 쫙그 밀고 나가던 아주 엄청난 추진력을 가진 그 시장이었는데 이 양반이 내무장관으로 있으면서 특명을 내렸어요. 10일까지, 10월 10일까지 시한부 체포령. 못 잡으면 인사조치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렇게 이제 그 사건이 터진 게 칼빈 2인조 강도 사건이 있었는데 은행에서 돈을 찾아 나오던 청년이 붙잡혔는데 영 실종에 대해서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그러니까 한 20일 가까이 실종이 돼서 소식이 없으니까 이제 그 경찰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러고 있던 차에 이 사건까지 터진 거죠. 사건까지 터져서 이제 여기 뭐이 애절하게 아빠를 찾아주자 하는 사회적인 움직임이 있는데 또 강력 사건이 터지니까 이렇게 그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수사는 공전하는 거예요. 이정수 씨 사건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그또 유명한 사건인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도대체 경찰은 뭐 하고 있느냐? 여기 사건까지 터지고 아주 세게 그러니까 뭐 범인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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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어떻게 돼요? 범인을 못 잡으니까 범인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 여기 이렇게 1차에서 풀려났다가 2차에서 연행돼서 다시 2차에서 풀려났다는 건왜 풀어줬겠어요? 범인이 아니니까 풀어줬죠. 알리바이도 되고 뭐 다른 것들이 다그 확인이 되니까 풀어줬는데 저 사람이라도 잡아다가 뚫게 패서 만들어 버리자. 아마 경찰 어느 선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경찰 치안국장 선인지 부국장 선인지 도경국장 선인지 도경 수사과장 선인지 춘천경찰서장 선인지는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돼서 다시 잡아들여서 그 정원섭 목사가 범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이라고 칭했는데 정원섭 목사님은 한신대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근데 한신대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목사 안수를 못 받으시고 그 만화가게를 경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목사 안수를 받으신 거는 징역을 살고 나와서 받으신 거예요. 나와서 받으셨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에는 목사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호칭은 목사님으로 통일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이렇게 그 애만 태우는 수사 공전에 뭐 하여튼 사회에서는 와글와글와글 시끌벅적하니까 이 사건이라도 처리하자.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실종됐으니까 그냥 범인을 조작해낼 수가 없죠. 왜냐면은 이번에
납치된 분을 뭐 살려내 그 납치된 분을 찾거나 아니면 시신이라도 찾아야 하는데 그걸 못 찾으니까 여기는 조작을 할 수가 없고 아마 만만한 그이 춘천 사건을 조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경찰에 비상근무령을 내리고 미제 사건 해결 위해서 검문 검색을 강하고 열흘 내에 해결 못하면 문책을 하겠다고 와글와글 시끌벅적한 이제 그런 그 상황에 이 춘천 사건이 이제 범인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거 그때 강원일보 경찰 출입기자인데 아니 그 어떻게 검거령 그 마감 바로 전날 범인이 잡혔느냐 이제 우느짓이 아니고 수사 장기화 된다고 하는데 잡았다 하고 만화가게 주인이다 라고 이제 발표가 되니까 이 분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얘기가 나온 게이 시한을 정해놓고 시한부로 며칠까지 해 하고 밀어붙이니까 인권 유지 등 부작용이 많다. 수사 기술을 개발해야지. 뭐 그렇지 않고 자백에만 의존해서. 그러니까 공소 유지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10월 10일 날. 그러니까 그 정원섭 씨가 범인이다 잡았다 발표된 날 나왔는데 요 기사 그대로 그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백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성폭행을 가하고 목 졸라 죽였다. 자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현장 검증을 하는데 순순히 뭐 범행을 재현했다. 신문 기사에는 이렇게 나서 현장 검증하는 모습까지 신문에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궁 만화가게 와서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현장 검증을 또 하고 있는 그 모습이죠. 근데 이제 그왜이 정원섭 씨가 저 정원섭 목사님이 범인으로 몰리게 됐냐면은 옛날에는 이제 TV가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만화가게에 TV가 있는데 거기 그 손님들 끊으라고 만화 많이 빌려가고 또 단골 손님이고 그러면은 시청권을 줘요. 그러니까 텔레비를 뭐 카텐을 쳐놓기도 하고 안방이나 뭐 내실 같은 데다 TV를 설치해놓고 요 거기 들어올 수 있는 거를 이제 딱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딱지 한 장씩 주고서 만화 뭐 TV 1시간 봐도 돼, 2시간 봐도 돼. 그 특히 이제 재밌는 프로 하는 날 집에 TV 없으면 와서 만화가게 와서 많이들 보고 그랬고 또 무슨 큰 축구 경기 또 옛날에 레슬링 시합도 많이 있고 쇼프로 같은 거 하고 하면은 또 인심 좋은 집에서는 이제 동네 그 대청마루에다가 꺼내놓고 마당에 돗자리 깔고 멍석 깔고 TV 보고 이제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만화가게 이제 TV 시청권이 나왔는데 아 문제는 뭐냐면 정원섭 목사님네 만화가게도 아니에요. 딴그 동네 딴데 만화가게인데 아마 그이저 여자아이가 그 희생된 그 장소가 이 만화가게하고 가까웠던 모양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정원섭 목사가 용의 선상에 올랐어요. 그리고 그 아이도 또이 만화가게도 좀 왔다 갔다 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용의 선상에 올라서 뭐 용의 선상에 오른 것까지는 됐는데 며칠 조사를 했는데 알리바이 다 나오고 그 증거 이게 안 맞으니까 풀어줬단 말이에요. 풀어줬어요. 그런데 이제 사건이 시한부가 되니까 그 조작이 되는 겁니다. 뭐냐면 거기서 이제 그 보통 신문, 정원섭 목사님 신문 기사 찾아보면 연필 한 자루 때문에란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바로 이 연필. 문제의 연필이 현장에서 연필이 발견됐거든요. 그런데 그 연필을 갖다가 연필이 원래는 노란색 연필이었어요. 노란색 몽당 연필. 작은 연필이었는데 그걸 갖다가 그 연필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그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때 9살이라고 하는데 야너 가방 갖고 와. 하더니 필통에서 연필 하나 꺼냈더니 이건 네 거지? 그랬더니 여기 이거 씹어봐. 아마 그 노란 몽땅 연필에 누가 이제 자근자근 씹어서 뒤에 그 이빨 자국이 좀 있었는지 씹어봐야 하니까 아들은 이제 뭐 9살짜리가 뭐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씹어서 줬더니 이제 집에 가 하고 이제 도로 보내고 그 연필은 안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필은 하늘색이고 길 거예요. 옛날 연필 다목기 혹시 아십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은 안 하죠. 예, 우리 옛날에 연필 다목기 많이 했는데 연필 다목기에서 예, 새로 그 동화 연필 그 좋은 거 동화 연필이 그 당시에는 고급 연필이었습니다. 동화 연필 그 좋은 거를 이제 친구 거를 아마 따서 야신한다고 필통에 갖고 있다가 경찰이 그걸 껐는데 그거는 하늘색 연필이었다는 거예요. 하늘색 연필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가더니
이게 그 정원선 목사가 아들 거를 갖고 다니다가 그 사건 현장에서 흘렸다. 이제 이렇게 돼서 아들 너 이거 이 연필 네거 맞지? 그러니까 아들은 뭐 당연히 네 맞아요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아버지를 범인으로 모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으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들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그러니까 아버지를 감옥에 보내고 아버지는 자식 때문에 징역 살고 이게 무슨 부자지간이냐 하고 아드님이 참그 방송에서 아이고 뭐 이거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요 연필 한 장을 갖고는 안 되니까 뭐냐면은 이 주변에 만화 가게니까 그 당시에 학교 못 가는 어린 여학생 그 어린 소녀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여학생이 되지 못한 거죠. 그런 소녀들을 그러니까 이제 뭐 종업원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이제 썼는데 그 아이들한테서 이제 이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정선 목사 그 사건이 아동 성폭력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성향이 있었다 하는 걸 그런 증언을 받느라고 이 어린 그 여학생들한테도 소녀들한테도 평소에 몹쓸지를 많이 했다. 안 했는데요 했더니 안 그랬는데요 했더니 이제 마구 때리고 여관하다가 이제 가둬놓고 집에 못갈줄 알아 하면서 뭐 며칠을 가둬놓고 그렇게 때리고 하니까 이제 하여튼 그 형사 아저씨들한테 그렇게 해서 그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 여기 당시 11살 한 모모는 누구냐면은 경찰이 나쁜 놈이야 내가 본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저 동네에서 사니까 그저 살해당한 여자아이도 동네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 지나가는 걸 봤다 하는 거 증언을 한걸 갖다가 그이 정목선의 만화 가게 가는 걸로 뭐 했다 해서 그러니까 아이도 얼마나 윽박지르고 그랬으면은 30년이 지난 다음에 나쁜 놈이야. 경찰들 나쁜 놈이야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당시 신문 기사에도 흔적이 보여요. 증언한 여점은 행방불명. 그저 하여튼 경찰이 잡아놓고서 자기들 원하는 증언 나올 때까지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 기자들이 좀 미심쩍으니까 이제 행방불명이라는 기사가 나왔겠죠. 안타까운 것은 더 파헤치질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하나 코미디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뭐냐면은 그 사건 현장 부근에서 이 범인의 치모가 발견된 거예요. 아이, 이제 뭐 바지를 내리고 몹쓸 짓을 하다가 보니까 뭐 터지백하다 떨어졌는데 그걸 주워 놓고서 지금 같으면 DNA 분석을 하죠. DNA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그 거기서 뭐가 나왔다면 이제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그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건데 그땐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은 형태 비교를 했다는 거예요. 형태 비교가 뭐냐면 이 꼬불꼬불 길이가 어떻고 얼마나 꼬부라졌고 그걸 갖다 그거 봐서 알겠습니까? 그걸 봐서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 감정서도 보니까 반은 비슷하고 반은 비슷하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그 국과서에서도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혈액형 검사는 그때도 가능해. 그때도 가능했는데 혈액형 검사를 해보니까 이 털의 주인공은 A형, 목사님은 B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알리바이도 그 시간대에 범행이 일어났었던 그 시간대에 그저왜 그거는 그 시신에서 이제 부검을 하면은 뱃속의 음식물을 갖고 그 판단을 하잖아요. 그 시간대에 정 목사님의 확실한 또 알리바이가 있었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풀어줬는데 뭐 범인 잡아라 잡아라 했더니 그걸 갖다가 이제 그저 하여튼 다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현장에서 빛이 있었대요. 그랬더니 그 빛을 갖다가 그 아까 왜그저여 점원 그랬죠? 그 점원에 눈을 두들겨 패갖고 뭘 했냐면은 이저 빛이 자기 건데 정 목사님이 빌려달라고 해서 갖고 가서 돌려주지 않은 빚이다. 그렇게 자백을 할 때까지 두들겨 패서 결국 그 자백을 받아낸 거죠. 자백을 받아냈는데 그거는 동네에서 이제 사람이 뭐냐면은 여기 그 부근의 이발소 주인인데 아정 목사가 저 그때도 우리 이발소를 다녔는데 이발은 무슨 이발 머리 빗을 머리가 없다 빗을 안 쓴다 다만
그 수염이 많아갖고 그 수염 면도 하도 이발소에 자주 왔을 뿐이지 빗은 무슨 빗을 쓰느냐. 그리고 이저 당시 그 18살 먹은 점원도 아이고 그 빚을 봤다는 게 그렇게 큰 증언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쫄겨 패고 그러니까 그냥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이제 하여튼 그 이정수 씨 사건은 안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풀리니까 그저 시한은 10월 10일이었는데 딱 10일 날딱 잡으니까 특진 갖고 이제 그저 내무부가 검거 발표 사흘 만에 재판도 하기 전에 아주 그 특진을 시켜버렸어요. 춘천경찰서에서 두 명을 특진시키고 수석과 뭐그 순경들 또 이제 뭐 표창도 주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완벽한 수사망을 갖추겠다. 강력 사건 해결 못해서 미안하다. 내무장관은 또 인터뷰하고 이제 마구마구 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아까 그 이종수 씨 사건.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종대 문도석 사건이라고. 74년도에. 그러니까 사건 발생하고 2년이 지난 다음에 밝혀졌습니다. 2년이 지난 다음에. 이거 한국 범죄사에 남는 큰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이두 명이 결국은 자살했죠. 자살을 했는데 그 이종대 그 이야기가 그들은 태양을 쏘았다. 그래서 내일을 향해 쏴라하고도 비슷한 제목이죠. 비슷한 느낌을 주는데 이장호 감독이 만들고 그 동생 이영호 씨가 배우였는데 아마 주연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80년대 초반에 태양을 쏘았다 만들어졌는데 저도 요번에 자료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아이고 참 마음 아픈 게 처자를 죽이고 자살했잖아요. 아들 이름이 태양이었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그 말을, 그 다음에 이제 저 지강헌 그 탈출 사건에 나온 거지만 그와 유사한 사건으로 알려졌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바로 그 춘천 사건의 어떤 하나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됐고요. 자, 그 7번 방의 이제 선물에서는 우리 그 유승용 씨가 연기를 잘 했는데 거기 보면은 지적장애인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원선 목사님을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세요. 전혀 아니시고요. 근데 저도 이제 이걸 왜 7번 방의 선물이 그렇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어떻게,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멀쩡한 사람을 갖다가 그 사진범을 만들지? 아니, 그리고 사진, 그 당한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가 살인했다고 자백을 하지? 그리고 거기서 현장 검증 분명히 했잖아요. 정 목사님이 가서 현장 검증. 어떻게 그걸, 그리고 못 배운 사람도 아니고, 더군다나 대학까지 그 다니신 분이,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실대로 얘기하면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드는 데서는 각색을 한 게, 아마 그리고 또 이제 좀 뭐랄까, 그 주인공에 대한 동정심이랄까? 뭐 그런 것도 더 끌어낼 수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 지적장애인으로 설정을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적장애인 아니고요. 아주 정상적이고 그 소신 뚜렷하신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제 주변에 정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참 영화가 그정 목사님을 알려드린 거는 참 고마운 일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거는 좀 그건 아닌데 하는 그 아쉬움이 남아서 지금 이제 특별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고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것만 했겠습니까? 두들겨 패고 뭐 하고 그런데 이걸 했는데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게 그냥 때리지 않고 매달아 놔도 그러니까 피가 머리로 쏠리니까 그 목사님 말씀이 이게 그 목을 그냥 잡아 빼는 것처럼 견딜 수 없이 그러니까 매달아만 놔도 견딜 수 없이 아프다. 이제 그렇게 그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경찰이 사건을 조직해서 검찰로 넘겼습니다. 검찰은 뭐라고요? 인권의 보호도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잖아요. 인권 구현하고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게 검사라고 하는데, 검사 어땠을까요? 갔더니, 정 목사님이 갔더니 검사가 그러더래요. 딱 보더니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 없다. 아, 그러니 그 목사님의 얘기가 얼마나 반가워요.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
나를 구원하는 소리다. 그래서 고문당에서 허위자백을 한 겁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아이, 그러니까 저 밑에 계장 있잖아요. 거기다, 에이, 녹음기 꺼! 어디서 헛소리야? 하더니, 어제 저녁에 이제 그 얘기했었던 거, 자백. 그러니까 이제 이정 목사님은 경찰에서 하도 뚫겨 맞으니까 그걸 전문 용어로 위포 상태. 두려움에 쌓여있는, 그 공포에 쌓여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또 시키는 대로 똑같이 자백을 한 거고. 보통 사람들은요, 이게 경찰인지 검찰인지 법정에서 하는 건 법률적인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 경찰에서 높은 분한테 가서 다시 얘기하는 거니까 똑같이 얘기해. 다시 얘기 안 하면 재미없어. 그리고 또 이제 많은 경우에 또이정 목사님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검찰 가서 고문당해서 그랬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다시 형사한테 또는 다시 중앙정보부로 다시 보안사로 보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 두려움에 또 맞을 거 생각하고 하니까 그 두려움에 그냥 이제 자백을 하는 겁니다. 정 목사님도 처음에는 자백을 검사 앞에서 자백을 했다가 검사가 이제 이렇게 아이 그 사실을 얘기해봐 하고 부드럽게 얘기하니까 얘기했더니 녹음기 꺼가지고 사진범은 의뢰 부인하는 거야. 정용식이가 이제 그렇게 딱 얘기한 거고, 정용식이는 나중에 이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할 때 진실화해위원회에 불려 나왔어요. 불려 나왔더니 그러니까 고문당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했느냐 했더니 정원선 목사님이 그렇게 체격이 그렇게 특별히 좋은 분이 아니세요. 아까 여기 그이 사진 보면은 뭐 그렇게 특별히 체격이 좋은 분이 아닌데 뭐 어깨가 딱 벌어지고 넓어서 경찰봉이 어깨에 안 들어갈 것 같다. 경찰봉으로 이렇게 그 매다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뭐 자기 이게 말입니까 막걸립니까 이런 이제 이렇게. 그런데 그러면서 사진범은 의뢰 부인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부인하도록 한번 만들어 본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 뭐더 무슨 말을 할 SBS에서 얘기했더니 고문 여부를 추궁했더니 완강히 부인하였다고. 이게 거짓말이죠. 고문을 당했다면 고소를 하라고 했을 텐데 고소하라고 했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나오니까 정원선 목사님은 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제 당한 거죠. 근데 정용식이가 악질인 게 이걸로 끝났으면은 대한민국이 이런 검사 수두룩백백이었습니다. 근데 정원식이는 정말 악질이었던 게, 아, 정용식이는 정말 악질이었던 게 뭐냐면은, 법정에서, 이게 아까 이제 보면은 이 인권유진 부작용이 있어서 이게 공소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여기, 인권유진 부작용에, 공소 유지 실패할 가능성이 커. 자백에 의존하고 있는데 뭐, 이제 이런 그 기사가 나왔잖아요. 이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법정에서 정 목사님의 부인을 하고, 게다가 증인으로 데리고 나온 어떤 참고인들, 이게 법정에서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 할머니, 그 당시에는 아주머니였죠. 뭐 아주머니였겠죠.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동네 분이고, 정 목사님한테 돈을 꿔줬다가 받으러 갔대요. 그랬다가 이제 그날 저녁에 뭐 저녁을 같이 먹고 뭐좀 얘기를 하고 하다가 보니까 9시가 넘어서 이제 나왔는데, 어린 소녀는 살해된 게뭐 7시 몇 분인가 8시쯤으로 되니까 9시 넘어서까지니까 이 알리바이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정 목사의 알리바이를 입증해주는 증인인데 법정에서 사실대로 얘기했더니 구속을 시켜버렸어요. 위증죄로. 근데 위증죄로 구속시킨 게한 명이 아닙니다. 또그왜 아까 왜 어린 소녀들 윽박질러 갖고 이제 증언 받았다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경찰의 고문에 못 이겨서 성추행 당했다고 한 소녀 중에 한 명은 그 죄책감 때문에 약을 먹고 자살 시도를 했어요. 유서 써놓고 내가 거짓으로 얘기했습니다 했는데 먹고 깨어났는데 죽지는 않고 깨어났는데 깨어나 보니까 유서는 얼룩하고 없어지고 뭔지 이렇게 됐고 또한그 소녀는 법정에 가서 이제 겁이 나고 뭐 그랬지만 하여튼 뭐 뚫겨 맞고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했지만 안 됐다 싶어서 법정에서 진실을 얘기했더니 형용시기가 위증죄로 구속해서 8개월 실형을 살렸습니다. 실형을 살렸고 또그 최초의 증인
저도 대물이라서 이 비단 쓸 텐데. 뻔히 알면서 이제 그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사건 현장을 최초로 발견한 분도 그 현장에서 그 자기가 발견한 거는 노란색 연필이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양반 또 잡아다가 또, 그러니까 법정에서 이거 노란 몽단 연필이었다. 나 파란 연필이 아니다라고 했더니 구속을 시켰어요. 그리고 구속시킨 상태에서 다시 법정에 다시 증언을 놨더니 지난번 증언 잘못된 거고 했다. 뭐 해갖고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공소 유지를 위해서 증인들을 위증죄를 그랬다는 건 정말 검사로서는 정말 나쁜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냥 안기부다 뭐 보안사다 그런 데서 이제 조사한 거를 그냥 통과시켜 준 거하고는 죄질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고요. 그 사건은 이제 법정에서 부인을 했지만 결국은 가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 중에 한 명이 이인재예요. 그때 이제 하여튼 재판부에서 근데 재판부는 세 명으로 구성되죠. 부장판사하고 배석 둘인데 배석 판사 중에 하나가 이인재였었습니다. 정 목사님은 감옥에 이제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가게 됐는데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 감옥에서 아동 성범죄자들 감옥에서 구박 많이 받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그 갱단이 아동 성범죄자들 죽이기로 해서 실제로 죽어나가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갱들도 저거는 정말 나쁜 놈이다. 뭐 맞아도 싸다 뭐 하고 이 슬기로운 합방 생활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제일 그정 목사님이 그걸로 들어왔잖아요. 어린 소녀를 해서 못된 짓을 하고 살해한 것으로 들어왔으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근데 정 목사님은 사람들이 같이 지내면서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마음을 바꾸시게 됐는데 처음엔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해서 죽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다음 정말 벽을 들이받고 살인범으로 몰려서 집안 풍비박산 되고 이렇게 됐으니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그래서 죽을 생각을 여러 번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우정 선생님이라고 한신대 교수였고 민주화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우리 명동 3.19 국성은 당시에 명동성당에서 선언문 읽으셨던 조그만 분인데 한신대 교수로 하셨죠. 아니 서울여대 교수를 하셨죠. 이유정 한신대도 아마 강의를 나가셨어. 정원수 목사님이 학생 시절에 막 강의를 들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죽고 싶지. 근데 자살하지 마라. 내가 자살하면 너를 이렇게 조작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다. 죽지 말고 서서 억울함을 밝혀라. 그게 정말 정신이 팍 번쩍 나는 거다. 자기가 죽으면은 자기는 영원히 정말 어린 소녀 그렇게 못된 짓한 살인범이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조직한 게 그게 사실로 되는 것 아니냐. 살아서 증명하라. 살아서 증명해야 한다. 해서 마음을 잡고 감옥 안에서 아동 성폭행범이라고 이제 온갖 구박을 다 당하지만 성실하게 생활을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감화를 받고 감형을 받아서 15년 만에 이제 무기소도 나오는 겁니다. 무기소도 나오고 그 다음에 못다한 그 공부를 다하기 위해서 신학대에 다시 들어가서 안수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목사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참 추구한 게 명예로운 용서를 추구하셨어요. 안에서 오죽이나 부글부글 끓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나는 떳떳하다, 죄가 없다, 나는 결백하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결백하다. 수십 번을 되뇌이신. 그리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십시오. 그리고 나 고문한 사람들 벌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거 참 힘든 것 같은데. 나는 나를 고문한 경찰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난 후에도 내 아들에게 살인범의 아들이라는 오명만은 벗겨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진실을 바로 잡아달라고 나선 것입니다.
용서인지 포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당신은 당신의 마음 속에서는 정리를 했지만, 어린 아들 생각하니까, 아들이 살인범이라는 그 누명을 쓰고, 그 살인범의 아들이라는 누명 쓰고 살아갈 거 생각하니까, 이대로 못 있게 돼서 진실규명을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리고 진실규명을 위해서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이범열 변호사입니다. 아마 우리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우리 그 인권 변호사로서 아주 많은 일을 하셨는데, 사법파동 아시죠? 1971년 사법파동이 바로 이범열 변호사를 잡기 위해서 발단이 그거예요. 이범열 변호사님이 그 당시에 억울한 사건, 중앙정보부 같은 데서 뭐 칙칙방공법 걸어갖고 보면은 그걸 무죄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사건들이 많으니까 공안 세력이, 그러니까 이건 중앙정보부가 일으켰다기보다는 공안 검찰 쪽에서 일으킨 겁니다. 검찰이 법원을 손봐야겠다. 그때 박정희가 법원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 있었으니까 눈치 빠른 공안 검사들이 지금이 법원을 칠 때다 하더니 이 판사님을 이그 향응을 받았다. 제주도에 가서 향응을 접대를 받았다. 그때는 진짜 법원에 출장비도 없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판사가 그 피고인 측에서 억울하다고 이거, 그러니까 사건 하다 보면 이 공소장인데 판사님 이거 현장 가보시면 압니다. 현장 가보시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건지 압니다. 제발 현장 와주십시오. 근데 바쁘다 보들 많이 안 가죠. 그런데 이 문열 판사님은 그래도 변호사 측에게, 피고인 측에게 이거 귀 기울일 거 있다, 현장에 직접 가봐야 할 사정이 있다 해서 현장을 가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면은 이거 법원에서 출장비가 안 나올 때예요. 그러니까 그게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당연히 변호사가 경비를 대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고초를 삼아서 이제 그러니까 뇌물을 받았다, 뭐 향을 받았다 해서 영장을 청구하니까 이제 법원에서 난리가 나고 이게 사법파동으로 번진 겁니다. 결국 이제 이 사법파동이 끝나면서 그러니까 이 이범열 변호사님이 옷을 벗었는데, 그 옷을 벗고 나왔는데, 이 재판 소식을 들으시고 1심 이렇게 해서 무기 받았다는 얘기 듣고 야 이거 이상하다 하고 그 2심 3심을, 1심은 안 하시고 2심 3심을 하셨는데 결국 졌어요. 왜냐면 유신 나고 그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사님도 그 두고두고 가슴에 한이 됐던 사건인데, 그래서 이 사건을 좀 기회가 되면은 재심을 해야지 하고 그 기록을 다 쌓아두셨는데, 이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리셔갖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니까 정원섭 씨 수소문해서 연락을 해서 이 기록을 남겨놨으니까 꼭 재심을 하라라고 이제 당부를 하고 가셨다는 겁니다. 이범열 판사님을 만난 게 정원섭 목사님이 사건을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뭐 이범열 변호사님은 뵌 적이 없지만 아주 존경하는 우리 송실가 사건에서도 또 나서서 변호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이 억울한 사정들을 많이 밝히고 가셨던 분인데, 이 기록을 꼼꼼하게, 그때는 복사기도 없던 시절이어서 일일이 붙였어야 하는데 변호사님이 다 그거 이렇게 두꺼운 기록을 보관해서 그걸로 재심이 청구가 됐고, 그게 그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뒤집어지게 된 겁니다. 옥사님이 그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재심을 청구했는데 재심에서 기각이 됐어요. 미실로드신데, 그런데 이 진실화해위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이제 조사를 했더니 이범열 변호사님 그 기록, 그다음에 여긴 과거사 전문기관이고 아마 뭐 비슷한, 저하고 비슷한 심정 아니었을까 싶어요. 일반 형사 사건이 다룰 게 너무너무 많은데,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이 사건이 기록을 갖고 들어오니까 상징적으로 이 사건 해봅시다. 아마 그 안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밝혀졌고, 그렇게 됐더니 또 임영화 변호사님, 또 박찬웅 변호사님, 우리 인권 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활동 많이 하셨죠. 인권위에서도 오래 계셨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붙어갖고 이 사건을 재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재심에서는 춘천 그 사건에 대해서 진실화위원회가 정리한 보고서,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보고서와 그다음에 이 조사 기록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 됐고요. 그리고 목사님 이런 각종 콘서트 같은 거에 열심히 다니시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해서
결국 무죄가 나왔습니다. 뒤에 박찬웅 변호사님 아주 숙연한 표정으로 계시죠. 그리고 이제 변호사님들한테 안겨갖고 또 주변 분들하고 같이 만세 부르고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 하나의 승리가 아니고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화됐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일이 가능한 게 아니었겠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는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고문한 사람들을 명예롭게 용서하기 위해서 재심을 신청했다. 이제 누명을 벗었으니 그들 원망하지 않겠다. 명예로운 용서란 말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저는 역사에 남기는 작업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걸 소개할 때늘 그들을 다시 감옥에 보낼 수 없으니까 보낼 수 없는데 역사의 법정에는 세워야 할것 아니냐. 역사의 법정에 세우는 공소장을 쓰는 마음으로 이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늘 말씀을 드리는데 목사님은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명예롭게 용서하기 위해서 재심을 청구했는데 사실은 목사님이 용서를 다 하지 못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과를 해야 용서를 할 텐데. 사죄를 해야 용서를 할 텐데. 아무도 사죄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목사님이 돈 때문에 저 손해배상 신청한 게 아니에요. 경찰과 검사의 진심어린 사과를 듣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한마디 사과도 듣질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여튼, 그리고 이 무죄 판결 났을 때 집사람들 그 고생을 시키고 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 부인은 그때 만삭이었는데 남편 잡혀가고 해산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었다면 죄질이 참 나쁜 거잖아요. 어린아이를 뭐그 못된 짓을 해갖고 죽였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부인한테 들어와서 동네 사람들이 화풀이를 해서 출산한 날 동네 사람들한테 몰매를 맞이. 참뭐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 아들은 자기가 말잘 못해서 9살짜리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잘 때문에 아버지가 감옥 갔다. 그런 죄책감을 평생 알고 안고 살아서 면회 가서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했다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했다. 그리고 참, 예, 목사님이 이렇게 나이가 많으시니까 우리는, 근데 목사님이 들어가실 때40 정도였으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셨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오셔서 정말 네가 그랬어, 네가 그랬어 하는데, 옆에는 형사들 쫙 있으니까, 난 그랬어요, 얘기 못하고. 하느님은 아십니다, 하느님은 아십니다만, 했다가 이제 그 무죄 받았다고 그저 묘소 앞에 가서 이제 그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예, 그 사모님은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 절단하시고 하여튼 뭐안 좋은 일들이 이렇게 겹치죠. 그 가족들이 입은 화 이런 말할 수가 없죠. 징역 사셨던 형무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26억 배상의 판결이 났습니다. 뭐 26억 준다고 해서 그 잃어버린 청춘이 돌아오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여튼 그 배상이 나왔어요. 이제 7번 방향의 선물 영화가 1,000만 관객이 들고 하니까 뭐 그래서 동정적인 분위기도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소멸시효라는 게 적용이 됐어요. 배상금 26억이 영원히 됐습니다. 왜냐? 대법원에서 안 줘도 된다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형사보상 결정을 확정받은 날짜가 2012년 5월 18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끝나면은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든요. 근데 손해배상 청구를 한게 2012년 11월 28일인데 대법원에서 그 사이에 이거는 딱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하는 그건 아니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하는 말도 안 되는 이건 법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민사에서도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그런데 이게 양승태 대법원이 뭐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더니 이제 배상받을 자격이 없다. 국가는 안 줘도 된다. 가 돼버린 거예요. 황당한 게 어딨습니까? 배상금은 우리 가족 값인데 다시 무기징역을 받은 기분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혁당 사건이지. 인혁당 사건은 이제 소멸시효가 아니라 그
이자의 기산 시점을 갖고 이제 또 장난질을 쳐갖고 거기는 오히려 돈을 물어 여기는 돈을 못 받으신 거고 인혁당은 돈을 물어내야 할 형편이 된 거고 뭐 어쨌든 뭐 양승태 사법부가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반세기 넘은 진실 은폐의 소멸시효가 주장이 정당한가 하는데 뭐 여러 가지 그이 사례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게 양승태 대법원의 대표적인 사법농단 사법거래 사안입니다. NCC 같은 데서 이 정원섭 목사를 위한 기도회, 국가폭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제 기도회도 열고 뭐 그렇게 했지만, 근데 이제 그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국가는 안 주는 걸로 그 했으니까 민사 부분에서 또 뭐냐면은 국가가 그 이제 화해를 좀 권유해야 하고 뭐 그런 이제 부분이 있어서 법리상으로 우회해서 소송을 다시 제기했어요. 다시 제기했더니 이 판사가 그 경찰이 유족에게 돈을 물어줘. 국가는 책임이 없대요. 그리고 판사 책임 없대요. 그 제일 악질적인 검사도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억, 아까 26억이었는데 24억이니까 뭐 얼추 금액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만 물어줘라 했더니 정무 그 선생님이 안 받겠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내가 돈 때문에 한거 아니다. 죄를 묻는다면 제일 그 가난한 그런 그 경찰한테만 그 경찰들 이제 뭐, 뭐 경찰이 그 20몇 억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집 팔고 그래야겠죠. 나 그러고 싶지 않다. 차라리 정용식이는 빌딩을 몇십 채씩 갖고 있는데 왜 정용식이는 배상에서 빠져? 이 사람들이 내야지. 내가 80 넘어서 돈 때문에 소송한 거 아니야. 돈 만원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고맙게 받아들일 거고 소송 없는 걸로 할 거야. 아, 그런데 참 아사네요. 이렇게 놓고 계시다가 가셨어요. 가셔서 이제 이게 참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정원섭 목사님의 사연이고요. 이 정원섭 목사님을 이렇게 만든 정용식이가 7번방의 건물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이제 그거를 그이 사건에서 어떻게 했는가를 그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1부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늘 말씀드립니다만 반환법 행위자 열전 편찬 사업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우리 그 정원선 목사님이 정말 잊을 수 없는 후원자세요. 잊을 수 없는 후원자이시고 피해자이시면서 후원자이시고 저희가 그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그 사명을 늘 새롭게 깨쳐 주신 분입니다. 목사님 떠나가셨지만 그 이제 편히 쉬시길 바라고요. 아, 목사님은 명예로운 용서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이게 저희는 용서를 할수 있는 자격이 없죠. 용서는 피해자만이 할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용서를 할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기록을 하는 것으로서 기록을 남기는 것으로서 정 목사님께 저희들이 해야 할 도리랄까 그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용식 씨.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으니까 목사님의 영전에 술 한잔 바치고 큰절 올리면서 사죄하길 바랍니다.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인간, 당신 인간이 당신에게도 자식들이 있다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어법 행위자 열전 편찬 사업 그 후원해 주시고요. 후원해 주신 분들께는 책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1부 마치고 2부에서는 이 정용식이가 한 공안 사건들, 한우회 사건, 아담의 사건, 그리고 간첩 사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